안녕하세요. 보따리 아줌마예요. 오늘은 어쩌면 풍선 중에 제일 쉬울지도 모르는 백조를 만들어 볼게요. 참 처음에 누가 디자인한 건지 간단하면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풍선의 꼬리를 이용한 부리와 풍선 전체를 이용해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긴 목, 안정감 있는 큰 몸. 게다가 얘가 정말 백조처럼 물에 둥둥 뜬대요. 재료를 알아볼까요? 260풍선 펌프 매직. 불어줄 건데요. 풍선 꼬리가 부리가 될 수 있게 풍선 꼬리를 손가락 3마디 정도 남게 불어주세요. 거의 끝까지 불어줬다 생각하며 부셔야 해요. 역시 끝쪽으로 갈수록 속도를 조금 줄여가며 끝을 봐가면서 불어주세요. 혹시 저처럼 말하다가 이렇게 더 불었을 때는요. 이렇게 쥐끝 쪽에서 바람을 빼가며 꼬리 쪽을 주물러가며 길이를 맞춰주세요. 네, 이렇게 세 마디가 되었으면요. 쥐꾸를 묶어주시는데요. 쥐꾸를 길게 늘려 집게 손을 돌려주시고 사이에 밀어넣어서 묶어주세요. 이 쥐꾸 자락을 묶는 데 이용할 거라서요. 쥐꾸 자락을 잡아당겨 꼭 매도 돼요. 좀 말랑말랑해지게 주물주물 해주시고요. 4분의 1 지점을 찾을 거예요. 반을 접고 이렇게요. 꼬리 쪽. 쥐꾸 쪽 말고 꼬리 쪽 풍선은 다시 반을 접어서 전체의 4분의 1 지점을 찾으셨으면 여기를 꼬아주세요. 그리고 쥐꾸를 이 꼰 지점에 묶어줄 거예요. 혹시 묶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선 쥐꾸를 짧게 매듭 짓고 쥐꾸 쪽에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서 4분의 1 지점 꼬았던 곳과 이렇게 꼬아서 잠가주세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방울만큼 몸이 짧아져서요. 안정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풀고 그냥 묶어줄게요. 여기에 잘 묶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링을 반을 접고 이 끝 지점을 꼭 누르고 이렇게 양쪽을 돌려서 꼬아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긴 두 개의 방울이 생기고요. 이 꼬은 부분은 아까 묶었던 쪽과 합쳐주세요. 이 지점에서 돌려서 잠가서 새싹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. 이렇게요. 새싹으로 쳤을 때 줄기 부분이 백조의 목이에요. 이 두 개의 링이 똑같으면 아무거나 혹시 좀 작은 게 있다면 그 작은 걸 이렇게 잡아 휘어서 이렇게요. 한 링을 접어모아 휘어서 다른 한쪽 링에 끼워 넣어주세요. 이렇게 살살 끼워 넣어주세요. 바닥면이 대칭되게 자리 잡아주시고요. 묶었던 매듭자락은 가운데 밑에 숨겨주세요. 꼬리도 가운데 자리 잡아주시고요. 이제 이 목 아래쪽을 뒤로 젖혀서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돌돌 말았다가 풀어서 둥글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요. 이 부리 부분을 잡아내려서 이렇게요. 이렇게 내려서 목을 감싸고 있는 손을 꾹 눌러서 바람을 얼굴 쪽으로 보내주세요. 단번에 모양이 예쁘게 될 때도 있는데요. 모양이 예쁘게 될 때까지 몇 번 반복해 주세요. 최종적으로 목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 뒤로 좀 밀어주시고 울퉁불퉁해진 목은 이렇게 좀 잡아당겨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. 눈을 그려줄게요. 활용정점, 아니 백조정점을 찍고 다 찍었으니 완성입니다. 여기 세워볼게요. 여보, 나 왔어. 어머, 오셨어요? 아니, 여태 잔 거요? 아잉, 당신 꿈꿨어요. 여러분도 사랑 가득한 날 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. 저는 기초편 5편에서 뵐게요. 슈우.